먹어서 병을 이기는 병이라 윌리엄 리 박사님의 책을 이제 다섯 번째 면역에 대해서 면역 체계 같은 데 하면은 감기 잘안 걸린다는 건 누구나 알 터이다. 그런데 면역력이 아주 강하면 암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가? 몸에 암세포가 생겼고 심지어 온몸에 암이 퍼졌더라도 우리 면역계는 암세포를 몸에서 완전히 없앨 능력이 있다. 유전, 후연, 환경, 몸에 나쁜 식습관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암을 일으킨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떤 요인에서 암세포가 생겼는지에 관계없이 암이 병으로 발전하는 원인은 악성세포가 면역계에 의해 제거되지 않은 채 포유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면역계는 알려진 건강광역체계들 중에서 으뜸이다. 면역계는 배인상체를 통해서 균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고 몸에 침범한 바이러스에 맞서고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기침으로 해로운 세균이 공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병을 일으키지 않게 지켜준다. 면역력의 진정한 힘은 암에 맞서 싸우는 면역력을 키우는 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요즘에는 암 환자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법으로 병의 증상이 차츰 사라지고 결국 엄청나게 심각했던 상태를 극복하고 생존하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몸 안에서 미세 종양이 끊임없이 생기며 그렇더라도 그런 종양들 대부분은 문제로 발전하지 않는다. 그한 가지 이유는 암세포가 우리 몸에 해가 될 정도로 커지려면 혈액을 공급받아야 하지만은 혈관 신생방어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용하면 암세포의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면역 체계가 최전방에서 우리 몸을 방어한다. 면역세포에는 암을 포함한 적군을 아군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일선의 면역세포들이 암이 커지는 기미를 포착하면 세포 공격을 요청한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암을 죽이는 특별한 면역세포가 일거에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공격해서 전멸시킨다. 때로는 암세포가 위장을 해서 면역체계의 관문을 빠져나간다. 우호적인 단백질로 몸을 감싸서 면역세포들이 정상세포로 이기도록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렇게 되면 암세포가 눈에 띄지 않아서 발각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 과격 테러리스트들이 일반 시민들로 분비는 틈 속에 섞여서 정체를 감추듯이 이렇듯 신분을 은폐한 암세포들은 몸집을 키워서 위험한 존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때는 면역계가 약해져서 암세포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암세포가 증식하기도 한다. 에이즈 같은 면역 결핍증을 앓는 사람들이나 장기 이식 후에 거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면역 억제 기능이 있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암이 발병할 위험이 아주 높다. 새로운 암 면역 요법은 면역 체계가 위험한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완수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치료법은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 약물이나 표적 치료제에만 의존하는 데에서 벗어나 괄목할 만한 발전이다. 면역 요법은 우리 몸이 스스로 암세포를 몰아낼 수 있게 돕는다.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의 제임스 앨리슨과 교토 대학교의 혼조 덕스쿠는 암 치료에 면역 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의 선구적인 연구로 201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면역치료법 중에는 암세포가 눈속임하기 위해 자기 주위에 둘러싸는 단백질을 차단해서 결과적으로 암세포들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불리는 이런 치료제들은 환자 스스로의 면역력이 눈을 떠서 암세포를 볼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90세의 악성 흑색종이라는 치명적인 피부암에 걸렸다. 암세포는
간과 뇌까지 전이되어서 예후가 상당히 안 좋았다. 보통의 경우라면 생존이 어려운 상태였다. 카드는 종양에 직접적으로 방사선을 쬐는 치료와 병행해서 퀴트루다라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복용했다. 이 약은 면역 체계가 종양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고, 치료는 곧 효과를 나타냈다. 뇌에 있는 종양이 암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모두 사라졌다. 음악가이자 피아노과 교수였던 내 어머니는 82세에 자궁 내막 암을 확진받았다. 스스로 암 조직은 제거했지만 1년 뒤에 암이 심하게 재발해서 여러 장기로 전이됐다. 우려지는 종양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종양이 MSIH,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의 특성을 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다는 건 키트루다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다. 지미 카터와 마찬가지로 내 어머니도 극소량의 방사선 치료와 병행해서 면역 치료를 사용했는데 면역 체계가 모든 암을 깨끗이 제거해냈다. 그 외에도 암 환자와 주치의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획기적인 면역 치료법들이 있다. 분리반출법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이용하면 면역 세포를 채집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헌혈과 비슷하다. 혈액을 채취해서 T세포를 제거한 뒤에 남은 혈액 성분을 환자에게 다시 소혈한다. T세포는 특수 연구실로 보내서 유전적 처리를 해서 CAR-T세포로 만든다. 이 수술은 T세포를 재설정한 뒤에 암의 표적에 맞춰진 면역계의 자동추적 미사일로 만든다. CAR-T세포 치료법은 의림부전과 백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내 친구 한 사람이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공격적인 암에 걸렸다. 통상적인 치료법을 써봤지만 암이 계속해서 커지고 퍼져나갔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신의 면역세포로 만든 CAR-T세포를 몸에 주입하는 기술을 받았다. 한두 주가 지난 후부터 강력해진 면역세포의 작용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시술 후에 두 달도 채 지난 시점에서 면역 체계에 의해서 암의 흔적이 깨끗이 제거되었다. 면역요법으로 치료받은 모든 환자에게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치료로 암이 사라진 환자들의 경우는 그 효과가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유지가 된다. 특정 식품들이나 그런 식품에 든 특정 성분들이 면역 체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로마 대학교 과학자들은 밤 블랙베리, 호두, 석류, 딸기 등에 많이 들어있는 생체 활성 물질인 엘라그산, 이 방광암 환자들에게 면역 관문 억제제, 예를 들면 케트루다와 마찬가지로 면역 체계를 속이는 단백질의 생성을 차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관해서는 10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면역체계는 분명 건강방어체계의 중요한 기둥이다. 면역체계는 독창적인 패턴 인지 시스템을 통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으로부터 몸을 지켜내도록 만들어졌다. 면역세포들은 위험 요소들을 색출해서 파괴하지만 정상적인 세포는 건드리지 않는다. 몸이 건강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는 면역체계가 소방대원과 마찬가지로 대기 상태에 서면서 경보음이 울리면 즉각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한다. 몸은 면역 반응을 언제 켜고 꺼야 하는지를 자동적으로 안다.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모든 힘이 균형 잡혀 있으면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 면역 체계를 평생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운동,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관리하는 것은 모두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먹는 음식으로도 면역 체계를 보호할 수 있다. 특정 식품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에 맞서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지나치게 활성화된 면역 체계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도 있다. 이런 식품들에 대해 논하기 전에 면역력의 향상이 어떻게 인류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인류가 끔찍한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왔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선 나눠보기로 하자. 면역력 증강을 위한
초창기의 노력은 전염두 마마 두창으로도 불린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전염병은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의 하나였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전염두로 고통받아왔다. 전염두가 있었다는 증거는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머리를 포함해서 이집트 미라들에서도 발견된다. 전염두는 전염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다. 최초의 전염병은 바이러스를 들이마시거나 만질 때에 시작된다. 바이러스는 몇주 내에 온 몸의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서 발열 전신에 나타나는 수포 내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감염자의 30%가 목숨을 잃었다. 전염두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흉터가 남고 눈이 감염되었을 경우에 실명하기도 했다. 20세기에만 해도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이다. 그런데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는 공식적으로 퇴치됐으며 이제 더 이상 인류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역사적으로 선언한다. 1980년대 이제 더 이상 이런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 사업이 진행되면서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기 전에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이식해서 파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덕분에 나온 것이었다. 몸의 방어 체계를 이용해서 천연두를 물리치자는 생각은 20세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의 4대 황제인 강희제 제위 시절에는 천연두가 유행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강희제는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부터 자궁성이 있는 가족과 군인을 지켜야 하겠다는 마음먹는다. 그는 왕실의 의사들에게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들의 피부에 말라붙은 천연두 상처 딱지를 모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가족들과 친위대 병사들의 코에 바르라고 지시를 내린다. 천연두 상처 딱지에 노출되면서 면역 체계가 가동되어 사람들에게 천연두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임시 변통으로 만든 이 기법이 천연두 접종으로 알려지고 이후에 현재 우리가 예방접종으로 알고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한다. 영국의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는 1796년에 천연두 접종법을 최초로 개발하여서 면역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다. 이후에 200년 동안의 의학 연구들은 대중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소아마비, 파상풍, 광견병, 수두, 얼거리, 콜레라, 디프테리아, 간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접종을 속속 개발했다. 이런 예방 백신들은 몸에 침입한 외부 침입자에 맞설 방어 능력을 면역 체계에 일깨워서 병의 진행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2006년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자궁 경부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인 가다실이 성공적으로 개발됐다. 2010년에는 전립선 암 치료에 쓰이는 백신 프로벤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최초의 암 치료 백신이 나왔다. 또 같은 해에 암 면역 치료법의 일종인 면역 관문 억제제 여보이가 흑색종 치료제로 승인받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우리 어머니의 목숨을 구한 키트 루더를 비롯한 여러 면역 항암제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개발 초기이긴 하지만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종양의 DNA를 분석해서 어떤 변이가 생겼는지를 파악한 뒤에 환자의 피부에 특수 단백질을 주사하는 방식이다. 주입된 단백질은 암을 색출해서 파괴하도록 면역 체계를 훈련시킨다. 그래서 이제는 암 환자들이 치료의 일환으로 각자 상황에 맞는 암 치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모든 역사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믿기 힘들지 모르지만 면역 체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고작 지난 50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에 발견한 것들이다. 자, 그럼 이제는 면역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보자. 우선 해부학적으로 우리 몸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면역 체계의 구조. 면역 체계의 힘은 군대 같은 조직 능력에 있다. 면역기는 마치 군대처럼 여러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유형의 병사들로 구성되며 이들에게서는 고유의 훈련 방식, 무기, 방어 기술이 있다. 면역체계의 중앙사령부는 골수, 흉선, 비장과 림프절, 장,
이렇게 몸의 네 군데에 위치한다. 골수는 뼛속의 텅빈 곳을 채우고 있는 스펀지 같은 조직이다. 골수는 줄기세포로 만드는 주요 기관이기도 하다. 골수는 조혈모세포로 불리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몸의 거의 모든 면역세포를 만든다. 흉선은 가슴뼈 뒤에 자리한 기관으로 T세포로 불리는 특별한 면역세포의 본거지이다. 골수에서 형성된 T세포는 흉선에 와서 성장한다. 흉선은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춘기 때까지만 활동하기 때문에 면역체계의 T세포는 주로 어린 시절에 생성되고 비축이 된다. 어른이 되면 흉선이 위축되고 지방세포로 대체된다. 비장은 몸의 왼편 위장 뒤쪽에 위치하며 스펀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크기는 주먹만하다. 비장은 혈액을 복원하고 걸러낸다. 비장은 면역체계의 일환으로 거대한 림프절 역할을 한다. 비장에서는 비세포라고 불리는 특별한 세포가 몸에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형체를 만든다. 외상으로 장기가 파열되거나 병이 걸려서 비정상적으로 장기가 비대해져서 비장을 절제한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비장이 없어서 예전처럼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에 더 취약한 상태이며 백신을 통한 질병 예방 효과도 떨어진다. 면역의 네 번째 사령부인 장은 음식과 면역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3장에서 알아보았듯이 장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본거지이기도 한데 이런 장이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장이 면역체계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비교적인 최근에 알려졌다. 내가 의대에 다니던 시절임에도 장의 면역 기능은 대체로 간과되었다. 조직학, 생물구조의 발생 분화 등 연구하는 학문, 수업 시간에 장에 있는 파이어판이라는 작은 판이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배웠을 뿐이다. 장의 슬라이드를 검토할 때그 부분을 현미경으로 가까스로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또 교수님은 아마도 맹장의 일정 역할이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퇴화했거나 불필요해졌다고 설명하셨다. 그것이 당시에 통용되던 지식으로 그때만 해도 장은 가소평가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장이 약 32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이의 면역기관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장사령부에서 면역방어에 기여하는 성실한 면역세포들이 있을 뿐 아니라 장에 거주하는 건강한 박테리아들은 몸 전체에 포진한 면역세포들의 신호를 보낸다. 네 곳의 중앙사령부 외에 면역 기능을 통제하는 기관들로는 편도선, 림프관, 림프절이 있다. 면역기의 군사들. 다른 건강 방어 체계와 마찬가지로 면역 체계도 여러 구성원들이 각기 맡은 역할을 하며 몸을 보호한다. 면역 체계의 주요 세포들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두면 2부에서 음식과 면역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면역계의 세포는 백혈구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다. 백혈구에는 호중구, 림프구, 단역구, 호산구, 호염기구의 5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 이 다섯 가지 백혈구는 혈중 개체수가 가장 적은 것에서 많은 것의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림프구는 사실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모인 집단이다. 주요 림프구는 T세포, B세포, NK세포. 라고 불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림프구에서 T세포는 도움세포, 도움T세포, 세포독성T세포, 억제T세포 세 가지 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그만큼 면역세포들로는 대식세포, 비만세포, 수지성세포들이 있다. 이들 모두가 면역체계의 일환으로 각자의 건강을 지킨다. 이 세포들은 모두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라는 줄기세포에서 유래한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항암제가 혈류에 있는 백혈구뿐만 아니라 골수세포까지 파괴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 반대의 측면에서 음식이 골수에 있는 면역세포의 생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과학자들은 일시적인 단식이 면역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연속적으로 2에서 4일간 금식할 경우 인체는 재활용 모드로 진입해서 낡고 오래된 면역세포들을 치워버린다. 그리고 음식이 다시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골수의 조혈모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을 새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면역체계가 다시 만들어진다. 금식이. 단식이.
면역체계 두 종류는 빠른 것과 느린 것. 인간의 면역은 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체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두 가지 모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암세포 등의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몸을 지키는 고유의 방식이 있다. 그첫 번째는 침입자가 몸을 공격했을 때 즉각 반응하는 신속한 대응이다. 이것은 침입자가 어떤 부류이든 지간에 매번 똑같은 무기를 사용하도록 프로그램된 일률적인 체계로 내재 면역이라고 불린다.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이 생기면 내재 면역계가 작동한다. 동물의 90%는 면역 체계로 오로지 이런 면역 반응만 갖추고 있다. 두 번째는 반응 속도는 늦지만 훨씬 정교하다. 이 체계는 방어 체계를 정렬하기까지 약 일주일가량 소용되지만은 일단 준비만 갖춰지면 침입자들을 아주 정교하게 조준해서 제거한다. 이것은 적응 면역 또는 획득 면역이라고 불리며 상대를 죽이는 특별한 세포로 방어하거나 말벌처럼 모여들어서 적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항체를 만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로 작동한다. 두 가지 체계 모두 건강에 중요하다. 음식이 이 면역 체계들을 각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음식에 대해서 음식들이 먹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했다는 거죠. 내재 면역계 염증의 주체. 어딘가에 베어서 상처 부위가 그 즉시 부어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내재 면역 체계가 자기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목격했던 것이다. 내재 면역계는 몸에 침투한 침입자에 대응하는 최초의 대응 체계다. 이를테면은 앞마당에 수상한 사람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재빨리 행동에 나서는 경비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재 면역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지 막아서 차단한다. 내재 면역계에는 육체적, 화학적, 세포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우선 피부는 침입자를 막는 외부 장벽이다. 입, 코, 기도에 체액에 든 효소는 입안에 들어오거나 호흡을 통해서 침투한 침입자들을 제거하는 화학전을 벌인다. 미생물이 입을 통해서 소화관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위산이 용해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코와 폐에 들어온 외부 침입자들을 쫓아낸다. 내재 면역계의 세포들은 염증을 만든다. 염증은 조직이 손상되거나 외부 요소가 침입했을 때의 몸의 반응이다. 염증이 생기면 상처 부위에 특수한 면역세포가 나타나서 벽을 쌓고 적을 특정한 영역으로 몰아서 죽이고 자신 스스로 몸을 없앤다. 현장에 출동한 이 특수한 세포들은 식세포라고 불린다. 참고로 식세포라는 뜻은 영어 단어로 페고사이트, 개글스럽게 먹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파고에서 유래했으며 호전구, 단핵구, 대식세포, 비만세포들이 식세포에 포함된다. 식세포는 위험할지 모르는 미립자나 미생물을 먹어서 제거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포 시체와 손상된 조직에서 나온 잔해들도 먹어치운다. 식세포는 감염된 상처에 고름을 만들며 다른 면역세포들은 문제가 생긴 부위 쪽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통증과 열기가 생기는 것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중요한 징후다. 식세포 중에서도 특히 비만세포는 상처 부위에서 히스타민을 방출하는데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면서 열이 나게 만든다. 이때 확장된 혈관은 투과되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러면 체액과 단백질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면서 조직이 부어오르게 된다. 알레르기성 비염인 고초혈이 있을 때 눈이 청열되면서 부어오르고 콧물이 줄줄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이다. 혈관 밖으로 흘러나온 단백질은 상처 부위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하지만 부기와 화학 신호가 신경을 작용하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천식발작이 일어날 때는 혹은 음식 알레르기가 있을 때 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 백혈구는 염증 반응 강도를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이런 화학물질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로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있다. 인터페론은 간섭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에 걸맞게
바이러스 감염에 개입하고 NK세포를 포함한 다른 면역세포들이 전쟁에 뛰어들게 만든다. 이 세포들은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 비정상세포가 발견되면 NK세포는 특수한 단백질과 힘을 모아서 비정상적인 세포의 활동을 막은 다음에 소멸시킨다. 임무가 완성되면 식세포, 처리반이 출동해서 잔여를 먹어치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내재 면역 반응은 단기간 동안 진행되다가 며칠 내로 사라진다. 면역 반응을 정지시켜야 할 때가 되면 면역 체계에서 생성된 인터류킨 10이라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 상황이 정리되고 면역 방어 체계는 평상시 상태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염증이 진정되지 않으면 면역 반응이 만성적으로 나타나서 정상 세포들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이 우리 몸에 침입한 박테리아들을 몰아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이것은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이른바 항염증 식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몸의 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만성염증은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다. 외부 침입자가 없어지지 않거나 자가 면역 반응으로 몸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 지속적인 면역 반응이 나타나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만성염증은 모닥불이 진화되지 않은 채 계속 타올라 산불로 번지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상황에 빗댈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적응 면역계에 대해서, 적응 면역에 대해서 내용이 많네요. 면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읽어서 다 정리를 해버리면 좋겠는데요. 면역에 대해서 자 빨리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적응 면역계 소아마비 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하면 적응 면역계에는 병에 맞설 보호책을 만드는 과정을 담당한다. 적응 면역계 혹은 획득 면역계, 획득 면역계로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다 정교한 체계인 적응 면역계는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한다. 우선 침입자를 죽이는 세포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는데 이는 세포 매개성 면역이라고 한다. 적응 면역계는 T세포와 B세포를 주로 활용하는데 이두 세포는 모두 골수의 조혈모 세포라는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다. B세포는 완전히 형성되기까지 골수에 머문다. 이렇게 해서 반면에 T세포는 일찌감치 둥지를 뜬다. T세포는 아직 덜 성숙된 시기에서 골수에서 나와서 형성으로 간다. 형성은 T세포들의 신병훈련소 같은 역할을 한다. 그곳에서 T세포들은 비자기세포와 자기세포를 구별하는 법을 익힌다. 비자기세포를 인식하고 죽일 능력을 갖추는지 심사하는 시험을 통과한 T세포들은 신병훈련소에서 출소한다. 그 뒤로 말단 림프 조직을 순환하면서 부름받을 때까지 대기한다. 예선에서 아군을 공격하는 행위는 용이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수로 자기 세포를 죽인 T세포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파괴된다. 침입자들을 파괴하는 훈련을 이수해서 정상세포를 다치지 않게 하는 T세포들만이 형선에서 나와서 몸 곳곳에 배치될 수가 있다. T세포와 B세포는 모두 숙련된 정보 요원들이다. 수지정 세포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거나 조직이 저지 못하거나 통제를 벗어나서 행동하면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그리고 부대원들이 사령관에게 등을 돌려서 반란을 일으키는 직계혈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면역기는 대체로 잘 훈련되어 있고 규율이 잘 잡혀 있으며 평화를 지키는데 헌신한다. 세포 매개성 면역은 음식이 어떻게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데 이해하려면 면역의 지위 계통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면역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은 각기 다른 식품들의 영향을 받는다. 방어 수단을 강화하는 식품이 있는가 하면 약화시키는 식품도 있다. 음식은 T세포와 관련이 있는 세포 매개성 면역에 주로 영향을 끼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T세포는 도움세포, T세포, 세포독성 T세포, 억제세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도움 T세포에게 임무가 있다. 바로 돕는 역할이다. 이들은 다른 세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리는 신호 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침입자에 맞서는 면역 공격을 조직한다. 지시.
세포 독성 T세포는 박테리아, 감염세포, 암세포를 직접 찾아서 죽이는 전투병이다. 억제 세포 T세포는 면역 체계를 진정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군요. 이렇게 과민성이 되는데 자가면역증이 바로 이런 상태에 해당된다. 일부 색분들은 억제 혈액 속 억제 T세포의 수를 늘려서 자가면역 반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항체와 아주 오래 남는 기억. 사람들은 대부분 면역이라고 하면 항체를 떠올린다. 항체는 후각이 예민해서 경찰견이나 사냥개로 많이 쓰이는 블러드 하운드처럼 몸에 도사리고 있는 악당의 낌새를 포착해내는 재주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속이 퍼지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혈액 속에서 떠내는 것을. 그래서 비세포는 항체 수용기를 마치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외부 표면에 배치하는 방식을 쓴다. 비세포 하나의 항체 수용기가 최대 20만 개가 달려있다. 이런 수용기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서 나온 항문에 들어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항문은 외부 침입자들의 해적 깃발이다. 항문을 가진 침입자가 항체 수용기에 들어맞으면 걸려들고 B세포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 B세포는 문제를 해결 중인 도움 T세포가 보낸 신호에 응답하기도 한다. 그러면 B세포는 혈류를 타고 해당 지역으로 가서 수용기를 침입자의 항문에 붙인다. 다 해서 저걸 소통을 소멸시켜버린다. 이 말이죠. 면역체계의 오류와 질병은 면역체계가 맡은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물론 때로는 몸에 침입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방어체계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우리가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 바로 그 때문이다. 대대적인 적의 공격은 몸 외부에서 시작될 수가 있고 내부에서 시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해로운 미생물들은 코, 입, 눈, 귀, 성기, 항문 등 외부로 연결된 모든 구멍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상처가 생기면 피부가 개방되면서 갈라진 틈으로 미생물들이 일제히 유입된다. 병원의 소독 절차와 기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시절에는 의사의 손이나 산과 의료기구들을 통해서 견인 산모들 사이에 전파되어서 아기를 낳은 뒤에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여성들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HIV. 면역이 붕괴되면은 HIV 면역에 해체해버리는 HIV가 감염으로 생긴다. 에이즈에 걸리면 대단히 위험한 병원균에 감염되거나 암이 발달할 위험이 아주 높아진다. HIV는 서아프리카의 침팬지들에서 유래해서 인간에게 전파된 레트로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유기체이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인체에 침입해서 건강한 T세포를 파괴한다. 체내에 충분한 양의 T세포가 있지 않으면 그저 HIV만이 아니라 모든 침입자들을 발견해서 죽이는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HIV에 감염된 환자들은 체내 HIV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은 현대의학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다. 효과적인 치료법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혈중수치를 감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춰서 HIV 감염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T세포, B세포, 보호식세포의 기능이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단백질들이 부족한 유전성 면역결핍증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들은 주요 면역결핍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면역을 그렇군요. 면역체계는 다발성 골수종이나 백혈병 같은 암, HPV와 B형, C형 간염을 비롯한 간염질환,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당뇨병, 영양실조,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해서 약화되기도 한다. 비만도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은 외상을 입은 뒤에 중환자실에 있는 기간 동안에 병에 감염될 위험이 비만이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 면역계는 장 미생물의 영향을 받는 뒤그 관련 사항은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장내벽 속에는 GALT라는 거대한 면역 명령 지휘 본부가 있다. 그 안에서 사는 면역세포들은 면역 방어 체계를 켜야 한다거나 꺼야 한다고 알려주는 장박테리아의 신호를 받는다. 박테리아들 중에서 현재까지 락토바일러스, 비피도 아크먼시아, 엔트로코커스, 알리스티페스, 페칼리박테리움, 특히 면역체계의 이로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박테리아들이 보자 그러면 결핍되면 면역 방어 체계가 약화된다. 반대 측면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면역 군단은 건강에 해칠 수가 있다. 자가 면역이 된다는 거죠. 자가 면역질환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서 유발된다. 유전, 환경, 감염, 약물 반응,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등이 모두 자가 면역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제1형 당뇨병은 특정 기관을 공격하는 예로 B세포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표적으로 항체를 만들어서 문제가 생긴다. T세포가 베타세포를 파괴하면 체내 인슐린이 고갈되어서 혈액속 포도당을 분해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발성경화증은 자신의 항체가 신경을 감싸는 피막인 미엘린을 공격할 때 생기는 증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셀리악병도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이다. 셀리악 환자들은 밀보리 호밀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종인 글루텐에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장 루스를 일으킨다. 그렇지만 자가 면역 반응은 만성화하고 사실상 신체의 모든 부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항체가 자신의 DNA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루프스 전신성에까지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 전형적으로 루퍼스 환자의 혈액에는 이중가닥으로 된 DNA를 공격하는 항체가 발견된다. 자가 면역 질환은 현대 사회에 증가하고 있다. 과도한 면역 반응에 따른 증상들에는 전식과 음식 알레르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도 있다. 여기에 있어 면역 체계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방어 체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 비정상적인 면역 체계와 관련해는 질병들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질병들의 에이즈, 당뇨, 시형마, 백혈병, 면역성 비만 이런 것이 있고 면역 체계의 약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은 모든 종류의 암이다. 이것은 면역 가행 면역에 따른 것은 알레르기, 전식, 셀리라기, 크론, 하시모토, 근손, 류마티스, 전신, 루푸스, 전신경화기, 양성, 제1형 당뇨 이런 것들이 가행에서 나타나는군요. 면역체계의 주요 요소는 내재 면역계는 비만세포, 내재 면역계가 있고 수정세포 있고 적응 면역계는 도움 T세포, 세포독성 조절 T세포, 기억세포, NK세포, 감마, B세포 쭉 이래서 하는 게 있군요. 자, 이게 복잡하지만 이렇게.